근데 적어도 그럽니다. 근데 1위는 남아있다는 거죠. 우울한 애들. 아니, 우리들은 그래요. 50대 선생님들. 대가리 피도 안 말린 것들이 무슨 우울증이야? 이런단 말이죠. 근데 동물, 뭐지? 주주클럽인가? 이런 프로를 보면 동물들도 우울증이 있더라고요. 그걸 한번 보시면, 아, 대가리 피 안 말라도 우울증일 수 있다. 오실 수 있어요? 근데 이게 작년에 저는 원장님 강의를 듣고 나서 한 거지만 한 8명 정도가 우울하구나. 그 뭐가 우울하냐? 얘네들이 따지고 드는 게 우울증이랍니다. 이런 거. 각반에 1번, 2번 청소구역 다 정해주고 나니까 질문 있냐? 그랬더니 턱 손 들고 선생님은 어디 하셔요? 그럼 그때 이제 과감하신 선생님 너 이리 나와 이 새끼야. 그래가지고 코피나게 이러십니다. 근데 원장님 말씀으로는 그를 맞으면서 그 아이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 것이다. 역시 내 생각이 옳구나. 세상은 불공평하다.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따지는 애들, 그런 애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. 그럴 때 거기에 낚이시면 안 돼.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꾸 따지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항상 그 뒷면에 뭘 보셔야 돼? 우울함을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애들이 그렇게 지랄을 하면 그냥 그 뒷면을 봐주세요. 어, 그래. 그렇구나. 그냥 좀 애처로운 듯이 이렇게 쳐다봐 주시면서 그게 제일 좋다는 거죠. 싸우시면 그건 멋진 검투사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누가 이겨? 이겨보신 분 계세요, 최근에? 그럼 이따 분임 토의 때 나눠주세요. 이렇게 하니까 난 걔네들은 이기더라. 근데 우울한 애들을 이기는 사람은 더 우울한 사람뿐이에요. 그래서 그 4위가 뭐냐? 우울증의 귀결인데요.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그 청소년들의 4위가 네. OECD 가입국 중에 1위. 그래서 아, 좀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교통도 별로 안 편한 것 같아요. 시설은 끝내준대. 와. 그래서 본전은 뽑아 가셔야 될 거예요. 근데 이거다. 그렇다면 한 반에 얼마가? 작게는 5분의 1, 많게는 3분의 1가량이 이게 과연 훈육의 대상이냐. 선생님들 ADHD 훈육 해보셨어요? 내가 했더니 ADHD 치료 됐더라. 이런 선생님. 이건 대한의학회 협회에 보고하셔야 돼. 내가 했더니 우울증 치료됐다.